1997년 역대 복지관 사상 최대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됩니다. 바로 서울 수중재활센터의 개관이었습니다. 당시의 이름은 서울 리포츠센터였죠. 소요 공사비 19억 5천만 원 중 서울시 보조금 4억 8천만 원, 후원금 및 자체 부담금 14억 7천만 원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어떻게 좀 애들이 기뻐하면서 치료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대기자들이 있는데 저렇게 1대1로 해갖고 언제 우리 아이들이 적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? 그래, 수치료실을 짓자. 6년을 해마다 냈습니다. 이곳이 문을 열게 되면서 수중운동, 심리운동, 감각통합치료, 스누젤렌 등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. 처음에 저희도 하면서 많은 지식이 부족해서 외국 강사님들도 모셔오고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와스라든지 바디라가지라든지 아니면 아이찌라든지 이런 메소드를 계속 프로그램에 적용하면서 지금은 다른 어떤 곳과도 좀 차별화된 그런 수중재활운동 프로그램을 많이 다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